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갈보리는 영원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한 곳이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베푸시는 그 효성이 있습니다. 피덩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도 미처 못한 어머니는 헤롯 왕의 칼을 피하여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 마지막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효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마지막 봉양할 자에게 맡기는 효성을 보게 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 같이 모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효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마지막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머니에게 경홀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에 대하여 어떤 비난의 말을 못할 것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어머니의 장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라. 맏아들로서 그 책임을 다한 아름다운 효의 극치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순종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간곡한 부탁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이 가혹한 처형을 피하고 면하고 싶은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자신의 뜻을 접는 모습을 곧 이어서 바로 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순종의 산물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베푸시는 효성을 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사울은 순종할 때 왕으로 추대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희망이다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 주전 1020년에서 1000년, 자기 아버지가 기스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왔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그는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을 때 행구 사이에 숨은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또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사울을 향하여 멸시와 비소의 말이 있어도 그는 잠잠하여 겸손하였던 사울을 봅니다.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는 순종하여 나가 암몬 사람 나아스를 향하여 군대를 모아 나서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결국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창대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창대한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창대한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 말입니다. 순종의 삶. 다시 말을 하면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해라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순종이 명령에 거부하는 말없이 순서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면, 복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고 내 뜻과는 상반되는 일이 있어도 싫지만 마지못해서 명령에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이 말은 나의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할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순종할 때 왕위에 올랐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은 교만에서 오는 산물입니다. 이 교만은 제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뽐내어 방자히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겠다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할수 있습니까? 예스 하는 예스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을 그의 제자 요한은 순종하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롬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요한은 갈릴리 지방 어부 가정에서 태어 출생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부자였습니다.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택한 제자들 그룹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하신 후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그물 손질을 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예스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야고보와 함께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9장 5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최후 만찬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며 누울 정도로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은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밑에 남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해 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저서로서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등이 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후에 에베소로 와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요한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여 기록하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첫 번째로 계명, 곧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머니의 남은 생을 봉양할 자에게 의탁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혈육을 나눈 형제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단 말입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는가 하니, 소문이 들리고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소문에 아들을 찾아온, 형을 찾아온 그의 동생들 어머니였습니다. 아마 이때 아버지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여기에 찾아온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리켰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가리켰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육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은 자, 아니라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주님의 자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까? 뜻대로 행합니까? 뜻대로 삽니까? 예수맨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요, 어머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테니스의 사랑에 대한 시한 편을 보겠습니다. 남들의 슬픔에 대하여 내가 깊이 생각해 준 그기에 나의 가장 좋은 날이 있었도다. 자신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살기를 배우는도다. 테니스의 사랑의 시한 편이었습니다. 남들의 슬픔에 대하여, 내 슬픔에 대하여가 아니라 남들의 슬픔에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의 슬픔에 대하여 내가 깊이 생각해 준 거기에 남이 슬퍼할 때에 내가 같이 슬퍼하고 왜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 될 것인가고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 그 깊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나의 가장 좋은 날이 있었도다. 남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할 그날이
내게 가장 좋은 날이라 말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살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진정한 생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을 볼 때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말입니다. 나를 복종에 안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녀의 복 중에서 아기가 뛰놀던 그 일을 아시잖아요. 어머니, 피등이 나를 안고 헤롯의 무서운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시던 그 일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헤롯의 무서운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나간 뒤에 온 유대 땅에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던 그때 그 일을 아시잖아요. 어머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던 그 일을 아시잖아요. 어머니, 아들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때 어머니는 어떠하셨나요? 어머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의 면전에 있나이다. 어머니, 여기 그 아들 때문에 수많은 아들이 죽었나이다. 수많은 어머니가 울었나이다. 어머니, 사랑하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던 아들, 죽어가면서 어머니를 봉양한 자를 찾아 놓으시던 아들,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 그가 오셨습니다. 샬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사용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에 동반되는 인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